아시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일요일 오후 4시 34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아, 전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여기 이제는 여기를 할 차례입니다. 중력파. 일반 상대성 이론은 전체의 급격한 변동에 의해 주변 시 공간이 뒤틀린 형태로 시간에 따라 에너지가 주변에 퍼지는 중력파를 예견한다. 아인슈타인은 1916년에 중력장이 약한 조건에서 처음으로 중력파를 이론화하였다. 아인슈타인의 중력파 이론에 따르면 중력파는 사중극자 모멘트에 의해 발생하며 전파 속도는 언제나 광속이다. 전자기력에 대응되는 전자기파는 쌍극자 모멘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중력파에 대해서는 지난 100년간 매우 다양한 논의와 논쟁이 오갔다. 전파 속도는 얼마인지, 중력파가 실재하는지, 아인슈타인의 사중극자 모멘트 공식이 얼마나 정확한지 등. 문제는 중력파가 심각하게 작기 때문에 당대에는 엄두도 못 낼 정도로 중력파 이론을 구체적으로 검증해 볼 방법이 전무했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수식으로만 논의가 오가다 보니 어떤 논의로 붕 뜨기도 하였다. 1937년 아인슈타인과 로제는 좌표 변환 기법으로 중력파가 없다는 결론을 골자로 한 논문을 제출하려 했으나 논문을 검토하는 하워드 로버트슨 교수가 오류를 찾아서 흐지부지 되었고 재검토를 거쳐 반대의 결론으로 바뀌었다. 우여곡절이 많았음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중력파의 실재나 중력파가 전달하는 에너지에 관한 이론들이 점차 확고해져 갔다. 그래서 이 중력파에 대해서도 아인슈타인은 여러 가지 중력파에 대한 연구라고 노력을 기울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밀가루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라면도 밀가루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라면을 참 내가 많이 먹어봤는데 내가 제일 맛있게 먹는 게 이겁니다. 사리곰탕면. 이게 내가 내 입맛에 제일 맞아요. 그리고 이게 맛이 담백합니다. 맛이 담백하면서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거 다음으로 좋아하는 라면이 뭐냐면은 이게 지금 농심에서 나온 건데 이게 절대 광고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그렇게 즐겨 먹는다 이런 걸 얘기할 뿐이지 이 제품에 대한 광고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농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멸치 칼국수라는 라면이 있어요. 그것도 내가 좋아합니다. 그것도 이제 농심에서 멸치 칼국수도 농심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제 최고로 좋아하는 라면이 사리곰탕면이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1970년 이후 외부 막대를 시작으로 중력파를 직접 검출하려는 시도가 줄을 이었고 1974년 발견된 쌍성 펄사에서 이후 발견된 궤도 감소의 현상은 두 펄사가 공전하면서 그 에너지가 중력파의 형태로 주변에 방출되고 있음을 보여주어 중력파의 실재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사중극자 공식 또한 정확하게 증명되었다. 그래서 이제 1993년 노벨 물리학상으로 연결이 되었다 이거죠. 이 중력파에 대한 그 연구 뭐 이런 걸로 해서 그 1993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20년? 한 21년 전에 받았네요. 아니지. 21년이 아니라 말이죠. 약 한 30년 전에 받았습니다. 결국 딱 100년 뒤에 중력파가 처음으로 직접 검출되었다. 블랙홀 쌍성이 충돌하면서 발생한 중력파를 포착한 것인데 일단 이 자체로 블랙홀 쌍성의 존재가 검증되었다. 2017년에는 중성자별 쌍성의 충돌이 포착되었는데 이 중력파는 전자기파 신호와 함께 포착되었기 때문에 광속과의 비교가 가능해지는 등 또 다른 성과를 내놓았다. 이 외에 허블 상수를 측정하는 새로운 도구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처럼 중력파는 전자기파에 이어서 우주를 연구하는 새로운 핵심 도구가 되고 있다. 중력파. 100년 뒤에 아인슈타인 로젠달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연구하여 아인슈타인은 1935년 네이선 로젠과 함께 아인슈타인 로젠다리를 고안화했다. 블랙홀을 나타내는 슈바르츠 실트 해는 특이점을 가진다는 문제가 있다. 슈바르츠 실트 해에서 특이점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아인슈타인과 로젠은 시공간을 다리처럼 이어주는 해를 찾아낸다. 아인슈타인 로젠다리는 중력에 대한 연구를 촉발시켰으며 중력을 양자 역학으로 다루는 도구로서도 응용되고 있다. 블랙홀. 2019년 4월 11일 인류가 최초로 화상 촬영한 이 블랙홀이라는 거죠. 인류 최초로 이제 촬영 블랙홀을 이렇게 촬영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저 2022년 5월 10일 인류가 최초로 화상 촬영한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 그리고 2차원적 측면 영화 인터스텔라의 카르강투야 오른쪽 뭐 이런 게 있네요. 그래서 이제 블랙홀을 이것이 이제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블랙홀을 제작한 영상이라는 겁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블랙홀을 이렇게 제작을 했다 이건데 언젠가도 얘기를 했지만 나사라고 하니까 또 이승열이가 나사가 하나 빠졌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이게 아주 유머 감각이 철철 넘쳐요. 여러분들 여기서 나사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승열이가 나사가 하나 빠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미 항공우주국을 나사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미 항공우주국은 뭘 하는 기관인가? 미 항공우주국은 우주에다 로켓을 쏴 올리고 우주를 탐험하고 달에다 사람을 보내고 이런 걸 총 기획하고 실행하는 그런 기관이 나사입니다. 미 항공우주국에서 그거를 기획하고 실행하고 추진하고 이런 기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사라고 하니까 이승열이가 나사가 하나 빠졌대.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코미디언으로 나갔으면 땅똥 돈을 벌고 정말 예전에 저 이주일이라는 양반 있었잖아요. 이주일이라는 양반 폐암으로 돌아가셨지. 이주일이라는 양반이요 한창 인기가 이렇게 치솟을 때는 한 번 나와서 TV 카메라 앞에서 서툴러서 코미디를 했다면은 하룻밤에 뭐 강남의 아파트 한 5~6채를 살 수가 있는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이주일 같은 사람들만 모였어요. 아주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훌륭한 유머가 철철 넘치는 국민들이라 돼서 오늘날 이렇게 과학도 발전이 되고 그래가지고 뭐 전차를 만들어서 K2 전차를 만들고 K9 자주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천무를 만들고 이래가지고 뭐 동유럽에도 진출하고 중동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이제 앞으로 서유럽까지 이제 진출할 그런 나라가 된 것이죠. 대단한 나라입니다. 유머 감각이 철철 넘쳐요. 아주. 블랙홀이란 중력이 매우 강하여 빛을 포함한 어떤 물질 정보도 탈출할 수 없는 시공간상의 중력 특이점을 가리킨다. 이는 일반적으로 무거운 별의 수명이 닿았을 때 중력 붕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용어인 블랙홀은 중력 특이점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구체의 경계 내부의 빛이 바깥으로 전달되지 않아
외부의 관측자가 보기에 마치 공간이 텅 빈 암흑처럼 보임으로 붙은 명칭이다. 어떤 그 블랙홀이란 중력이 매우 강하여 빛을 포함한 어떤 물질 정보도 탈출할 수 없는 시 공간상의 중력 특이점을 말한다. 블랙홀은 기본적으로 빛이 탈출할 수 없는 천체라는 개념으로 제한된 것이다.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블랙홀은 1783년 존 미첼이 처음 고안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탈출 속도 개념을 이용해 블랙홀 개념을 설명하였다. 이 별은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하므로 검은색 공처럼 보일 것이며 따라서 그는 이것을 어두운 별이라고 불렀다. 다크스타. 이는 현대 물리학의 블랙홀에 잘 대응되는 개념이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카르당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을 확장한 이론이다. 통일장 이론의 후보였으며 1920년에서 1940년대에 아인슈타인이 중점적으로 연구한 대상이다. 그 다음에 통계의 역학. 보주 아인슈타인 통계. 이 편집이라는 건 뭐냐면 말이죠. 이 나무 위키를 접속한 사람도 어떤 그 아인슈타인에 관한 정보를 기록을 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집에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이루는 입자들 중 보조 입자들의 분포에 관한 함수식이다. 물리학자 보조는 광자의 분포에 대해서 통계식을 만들어냈는데 이를 아인슈타인이 보존 전체로 일반화시켰다. 통계역학 참조. 맥스웰 볼츠만 통계는 고전적인 근사식이 되고 보조 아인슈타인 통계는 페르미 디렉 통계와 함께 현대 통계역학의 기본 개념으로서 자리잡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고체 물리학.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고체 모델. 뭐 이런 그 그림들은 뭐 봐도 잘 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뭐 물리학이나 과학 이런 걸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고체의 열 용량은 상온 근처에서는 크게 변하지 않지만 극저온에서는 급격하게 제로로 떨어진다. 그러나 고전역학에서는 비열이 온도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실험과 맞지 않는다. 아인슈타인은 각각의 원자를 독립적인 3차원 조화 진동자로 취급하여 에너지 준위가 HW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는 모델을 구상하여 통계의 역학적인 방법으로 고체의 열 용량에 대한 일반식을 유도해냈다. 이 식은 간단한 발상에도 불구하고 실제 고체의 열 용량 거동과 거의 일치한다. 통계 물리학이나 열 역학에 관심 있는 사람은 통계 물리나 열 역학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간단한 착상과 쉬운 계산으로 되어 있으면서 실제와 거의 정확히 맞아떨어지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보통 물리 계산식은 여러 가지 치환 공식과 복잡한 계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고체 모델은 식 자체도 짧고 간결하며 단독으로도 완벽하지 않지만 거의 근접하게 계산된다. 이런 얘기네요. 아인슈타인 모델은 이후 1912년에 디바이가 제시한 훨씬 정확한 모델로 대체되지만 처음으로 고체의 비열 문제를 양자 역학적 모델로 극복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 문제는 사실 에너지 준위 양자화를 통해 특히 최초로 복사 이외의 영역에서 초창기 양자 역학이 성공한 중요한 사례 중 하나이다. 여기서 아인슈타인은 플랑크 공식이 흑체 복사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다음에 양자 역학. 양자 역학은 오늘날 현대 물리학의 핵심을 이루는 아원자 수준의 물리 세계를 다루는 학문이다. 양자 역학의 소위 비결정론으로 대표되는 철학적 함의 파장은 실로 엄청나서 그런 세계관을 반대하던 아인슈타인은 관련 문제로 보호와 격렬하게
논쟁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그와 양자역학의 관계는 이리저리 얽혀있는 양자역학의 역사만큼이나 복잡하다. 일단 그는 초창기 고전적 양자역학을 물리학계에 이식하기 시작한 선구자였다. 플랑크의 양자 가설을 빛에 적용하여 광양자 가설을 도입하고 광전 효과를 설명하였으며 양자 가설을 복사에 한정하지 않고 최초의 양자 역학적 고체 모델을 고안하였다. 이후 부오가 양자론적 원자 모형을 도입하자 이로 이를 응용하여 훗날 레이저의 원리가 되는 유도 방출을 도입하였다. 이는 최초로 양자 역학의 확률적 성격을 포착한 논문이다. 재미있게도 이 시기 동안 아인슈타인은 광양자 가설을 두고 거의 전적으로 부정적이던 물리학계와 홀로 논쟁을 벌였다. 결국 광양자 가설은 1920년대 이후 컴프턴의 산란 실험에 의해 어느 정도 실체가 입증되고 물리학계에 점진적으로 수용되었다. 파동 함수의 배경이 되는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은 아인슈타인의 적극적 홍보에 의해 물리학계에 알려졌으며 보존 입자에 관한 분포를 표현하는 보조 통계 역시 아인슈타인이 발굴하여 보조 아인슈타인 통계로 일반화하였다. 이후 드디어 슈레딩거의 파동 역학, 하이젠베르크와 보론의 행렬 역학이 등장하여 현대적인 양자 역학이 탄생하였다. 이때 아인슈타인은 슈레딩거의 파동 역학을 지지하였다. 행렬 역학은 직관적이지 않았다. 하이젠베르크는 불확정성 원리를 제시하였고 보론은 파동 함수는 입자의 상태에 관한 확률 분포 함수로 해석했는데 그들의 해석이 점차 양자 역학의 중심이 되자 아인슈타인은 양자 역학에 반대하기 시작한다. 처음에 아인슈타인은 불확정성 원리 자체가 틀렸다고 보고 다양한 반증 실험을 제시하며 보오와 몇 차례를 다투었으나 논쟁에서 승리하지 못했고 양자역학은 확립 수순에 돌입했다. 어쨌거나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크게 발전시킨 하이젠베르크와 보론을 인정하고 1928년 둘을 동시에 양자역학의 창시자로서 노벨 물리학상 후보로 추천했다. 지금 저 17분을 경과했습니다. 이후 아인슈타인은 불확정성 원리 자체가 틀렸다는 견해를 포기하고 대신 숨은 변수 가설을 제시하였으며 당시 양자 역학이 궁극적으로 불완전한 해석임을 증명하려 했다. 1935년 아인슈타인은 포덜스키, 로젠과 합작하여 양자 얽힘 현상에 대해 다루는 EPR 역설을 제시하였고 이 논문이 20세기 물리학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가 되었다. 양자 얽힘은 양자 역학이 현실 세계를 기술하는데 불완전함을 증명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지만 결국 아인슈타인 사후의 실재함이 증명되었다. 흥미롭게도 우주론에서의 우주 상수처럼 양자 얽힘 역시 아인슈타인이 의도치 않게 해낸 양자 역학에서 매우 중요한 발견 중 하나로 여겨진다. 이후 아인슈타인의 자취는 통일장 이론으로 이어진다. 이 역시 양자 역학을 직접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중력과 전자 기력을 통합하게 되면 전자기로 이루어진 물질들이 중력과 그간 숨겨져 있던 상호작용을 하면서 양자 역학의 비결정론적 해석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석을 제공할 수 있을 거란 기대 때문이었다. 통일장 이론은 실패로 마무리되었지만 비슷한 아이디어는 이후 표준 모형 등으로 이어진다. 아인슈타인의 양자 역학에 대한 견해와 그에 대한 전략은 계속해서 바뀌었지만 각각의 순간마다 아인슈타인이 비범한 아이디어는 학계에 거대한 영향을 줬고 이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양자 역학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물리학자로 여겨진다.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속 리딩. 계속 리딩을 하니까 목이 마르네요. 그래가지고 목을 좀 축이고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바로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내가 뭐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리학에 관해서는 내가 문외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기에 나오는 뭐 양자역학이니 이런 거를 내가 자세하게 덧붙여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전문적인 식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읽다 보니까 목이 마르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광양자 가설 이렇게 나옵니다. 빛의 본성이 입자인지 파동인지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광학을 일으켜 세운 뉴턴 때부터 꾸준히 있어 왔다. 빛이란 게 과연 뭐냐?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연구가 진행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뉴턴은 그 입자설을 신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근대에 이르러 빛이 슬릿을 통과하여 보이는 회절, 간섭, 무늬, 패턴이 빛의 파동이라는 확실한 증거로 나타남으로써 빛은 파동이라는 것이 정설로 자리잡게 된다. 특히 맥스웰의 전자기파에 이르는 빛의 파동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주었다.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이 두 개를 가지고 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상당히 그 논란과 학술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 만유의 인력을 발견한 뉴턴은 입자설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빛이 과연 입자냐 파동이냐 이걸 가지고 빛의 정체가 뭐냐 이걸 가지고 연구를 계속했는데 빛은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라고 결론이 났다는 것이죠. 하지만 맥스웰의 전자기파는 빛의 에너지를 강도로만 설명하며 진동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 실제로 19세기 말년에는 빛의 진동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현상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1887년 헤르츠, 1899년 레너드의 논의를 거쳐 확립한 광전효과라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광전효과. 광전효과는 금속 등의 물질이 이 빛에 쪼이면 전자를 방출하는 현상이다. 금속 내의 전자는 원자 핵의 전하와 전기력에 의해 속박된다. 여기에 일정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추었을 때 갑자기 또 그 녹화가 끊어져서 다시 녹화를 이제 녹화 버튼을 눌러서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정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추었을 때 광자가 전자와 충돌하게 된다. 즉 광자와 충돌한 전자가 금속으로부터 튀어나오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빛이 전자기파 그 자체라는 고전 물리학의 패러다임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현상이며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광양자설을 통해 빛의 입자성을 제시하면서 마침내 규명되었다. 그는 빛이란 하나하나가 진동수에 비례한 에너지를 지닌 입자의 집합이라고 보았는데 광전효과 실험을 완벽하게 설명했다. 한편 독일의 막스 플랑크는 1900년 흑체 복사의 자외선 파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초로 빚은 원자와 상호작용하면서 E=HV와 같이 불연속적인 에너지만을 교환한다는 양자 가설을 도입했다. 이 가설은 흑체 복사 문제를 절묘하게 해결함으로써 양자 역학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해법은 매우 비약적이었고 자신이나 동료들이나 이것이 본질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아인슈타인은 플랑크의 양자 가설의 영향을 받아 광전 효과 현상이 광량자 개념에 의해 매우 적절하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빛이 오랜 시간 공간을 나아가면서 만드는 간섭무늬 실험은 두말할 필요 없이 파동설을 지지하지만 광전 효과나 흑체 복사는 모두 빛의 방출이나 흡수 순간에 관련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에 착안하여 아인슈타인은 1905년 논문에서 흑체 복사, 엔트로피, 광전 효과 등 빛의 방출 및 흡수와 관련된 다양한 현상을 모아서 광량자 가설을 확립하였다. 플랑크와 다른 점은 아인슈타인은 광량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입장에 갖고 왔다. 이후 그는 복사 문제뿐만 아니라 고체의 비열 문제 등에도 양자 가설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광량자 가설은 1905년 기적의 해 논문들 중 아인슈타인이 스스로 혁명적이라고 부른 유일한 논문이다. 그의 광량자 개념은 학계에서 가장 느리게 받아들여진 학설로 플랑크를 포함해서 1920년대까지 물리학계에서는 거의 아무도 받아들이지를 않았다. 그 이유는 맥스웰의 전자기파 이론은 빛의 간섭과 해조를 매우 잘 설명한다. 2. 아인슈타인의 광량자에 대한 통계적 접근은 생소하고 이해하기 까다롭다. 3. 1910년에서 1913년 연구를 통해 톰슨, 조모펠트, 리처드슨이 아인슈타인의 공식을 고전적인 방법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막스웰 라우에 등은 1912년에 엑스레이가 회절된다는 것을 밝혀내 짧은 파장에서도 빛이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보온은 1913년에 수소 원자의 전자가 에너지 준위를 바꾸면서 광량자가 아닌 전자기파가 방출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는 이것으로서 끝을 맺고 다음 이거 요 부분서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이제 그 이 부분서부터는 다음 주 다음 주말에 다음 주가 다가왔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